많은 분들이 안압이 정상이면 녹내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한국인에서 가장 흔한 타입이 안압이 정상인데도 내 시신경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손상되는 정상 안압 녹내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안과 김미진 원장입니다. 녹내장은 눈 속의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진행성 시신경 병증입니다. 시신경은 눈을 통해 들어온 빛으로 만든 신호를 뇌로 전해주는 전선줄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러한 시신경이 손상되는 녹내장에서는 정상적인 시신경과는 달리 특징적인 시신경 손상이 관찰됩니다. 녹내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안압이라고 불리는 눈 속의 압력의 정도나 해부학적 형태, 원인 질환의 유무, 증상 발현 양상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안압의 수준으로 녹내장을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눈 속의 압력은 21mm 머큐리 정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고안압 녹내장, 그보다 낮은 안압일 때는 정상 안압 녹내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이란 일반인들 평균 수준의 안압을 가지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시신경이 약해서 그 정상 수준의 안압을 못 버티고 시신경 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녹내장입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은 아시아인에서 가장 흔한 녹내장 종류입니다. 한국인 대상 연구에서 정상 안압 녹내장은 40세 이상 인구의 2.7% 정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대략 100명 중 3명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지 많이 문의하시는데 안압이 대부분 발생 원인을 차지하는 고안압 녹내장과는 달리 정상 안압 녹내장은 안압 이외에도 녹내장의 발병에 관여하는 요인들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예로 눈 주변으로 가는 혈류 순환 장애가 관련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혈류가 불안정한 것은 이 저혈압이나 손발이 심하게 차거나 추울 때 저림 증상이 있는 경우에 또는 이제 편두통이 반복되는 분들에서도 더 잘 관찰되는 편입니다. 또 이 외에도 고도 근시가 있는 경우에 녹내장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평소 눈이 나쁜 사람들이 녹내장이 잘 생기는지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눈이 나쁜 이유에는 이제 안과 질환이 있어서 나쁜 것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특별히 안과 질환이 없어도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눈이 나쁘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경을 잘 써야 보이는 굴절 이상, 대표적으로 뭐 원시나 난시, 근시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굴절 이상의 경우에 흔한 근시의 경우에 성장기 동안 안구 길이가 정상인 그 수준보다 좀 더 길어지면서 주변의 망막이 얇아지고 시신경이 당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녹내장이 발생할 위험성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에 많이 걱정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녹내장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지만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20대에도 충분히 이제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고도근시나 안압이 높은 경우 녹내장에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위험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은 젊다고 안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정기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은 녹내장이 오는지 스스로 알 수 있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과 검진이 필요한 것이고요. 불편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안압을 측정하고 또 안저 검사를 받아서 내 시신경이 병이 없는지 확인해서 혹시라도 병이 있을 경우에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직장 건강검진을 받거나 또 라식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오셨다가 녹내장을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젊은 나이에 녹내장으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편입니다. 네,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에서도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도 녹내장이 생긴 것은 그만큼 시신경의 구조가 다른 사람보다 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안압 수준에서도 시신경이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압을 원래 내 안압보다도 더 치료를 통해서 낮춰야지 시신경 손상이 이제 억제되는 편이기 때문에 꼭 그 안압 낮추는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의 경우에 진행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말고 한 뭐 2, 3년 이상의 관찰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 아주 정밀한 변화를 찾아낼 수 있는 정확한 분석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경과를 보는 것만으로는 내 녹내장이 잘 머물러 있는지나 굉장히 진행이 빠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과를 좀 길게 보면서 진행 여부를 판별해야 합니다. 보통은 2년 정도에 걸쳐서 한 5, 6회 정도의 시야 검사나 또 이제 시신경 분석 자료, 사진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1차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의 진행 분석은 이 질환이 워낙 느리게 진행하는 특징상 정확도가 높고 예민한 분석 도구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칼자이스사의 포럼 시스템 같은 녹내장 전용 컴퓨터 분석 도구를 사용하면 환자의 나이에 따른 녹내장 진행 속도나 또 시신경 손상, 시야 손상 사이의 관계 같은 매우 세밀한 것들까지 종합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은 1차적 치료 방법은 녹내장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점안하는 것입니다. 안약 중에서는 시신경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거나 시신경 보호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약 치료 중 진행을 보이는 경우에 안압을 좀 더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안약 개수를 추가하거나 약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안약의 효과가 적거나 약제 부작용이 있어서 약을 쓰기 힘든 경우라고 하면 SLT 레이저 치료나 녹내장 스텐트 삽입술 같은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거나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드물게 섬유주 절제술 같은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SAT 레이저는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이라고 부르는 레이저 시술입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이나 고안압 녹내장 환자 중 이 개방각 녹내장에 해당하는 환자에서 시행하게 되는 치료입니다. 방수가 빠져나가는 섬유주라는 부위를 레이저로 자극해서 그 방수 유출로의 저항을 낮춰 안압을 낮추는 원리이고요. 주로 약물 치료만으로는 안압 하강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약물에 부작용이 있다거나 혹은 임신 수유 등으로 약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에 따른 큰 부작용이나 불편감이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치료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고 안압을 낮추는 효과가 환자마다 차이가 있어서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에서 먹는 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손발이 찬 경도가 심하거나 편두통이 있거나 점안약 사용으로 안압이 충분히 떨어졌는데도 녹내장이 진행하는 케이스에서는 혈류학적 위험 요인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을 복용하도록 권유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구용 약제 혹은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녹내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제는 은행잎 추출 제제, 뭐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것이나 오메가3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그런 약들을 다 일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합한 경우들을 찾기 위해서 녹내장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녹내장 환자분들이 이거 수술은 안 되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녹내장 수술은 녹내장을 없애는 수술이 아니라 안압을 낮추는 길을 만드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안압약 점안만으로 녹내장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 전에 바로 녹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물만으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녹내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눈 속에 방수가 잘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것이 녹내장 수술의 기본 원리입니다. 가장 전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녹내장 수술인 섬유주 절제술은 방수가 빠져나가는 섬유주라는 부분을 절제해서 새로운 물기를 만들어 안압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거나 또 그 섬유주 절제술 한 부위가 금방 막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방수 유출 장치를 눈 안에 삽입해서 눈 속에 물이 지나가게 합니다. 이 방법을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보통 국소마취로 진행되고 수술 시간은 1시간 이내입니다. 회복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 편이지만 수술 후 시력 저하가 2주에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존의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의 부작용을 줄인 2세 스텐트를 삽입하는 최소침습 녹내장 수술도 나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상화암 녹내장 치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내장 질환의 진행 여부를 안압이 떨어진 정도, 약제 순응도,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치료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정상안암 녹내장의 경우에는 생활습관 관리 중에서 혈류에 좋지 않은 습관들, 예를 들어서 흡연이나 과도한 커피 섭취 등을 삼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심박수가 충분히 올라가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다만 무산소 운동은 버거운 무게의 역기와 같이 이제 심한 강도로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물구나무석이나 거꾸로 매달리기와 같이 머리로 피가 몰리는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녹내장은 아직까지 그 발생의 위험 요인은 알아도 뚜렷한 발생 원인을 잘 모르는 질환입니다. 위험 요인이 있어도 녹내장이 아예 안 생기는 분도 있고 또 누가 언제 녹내장이 생길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질병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병이 안 생기도록 미리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고 또 한국인에서 가장 흔한 정상안암 녹내장은 질병이 생기는 것을 자각할 만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늦지 않게 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압이 정상이면 녹내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흔한 타입이 이 안압이 정상인데도 내 시신경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손상되는 정상 안압 녹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압만 체크하실 것이 아니라 안압이나 시력이 정상적이어도 내 시신경이 건강한지 안과 검진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